번지문인한데 이 논어의 어지린자 인에 대해서 참 질문도 많고 답변도 많은데 그거를 알아듣는 사람의 입장에 맞추어서 답변을 하십니다. 번지가 인에 대해서 여쭈었어요. 그러자 공자님께서 선생님 인이 뭐예요? 그렇게 물은 거죠. 그러자 공자님 답변이 애인인이라. 사람을 사랑하는 거요. 요즘 말로 그렇죠? 문지한데 선생님 그럼 지혜는 뭡니까? 이 지혜예요? 선생님 도대체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활 지인이라 사람을 아는 거요. 참 답변 간단하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이라는 게 뭐냐? 인은 어질인이라고 했는데 우리 한자에는 그냥 어질인 그러는데 어질다는 게 뭘까?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근데 더 논어를 읽다 보면 거기서 그치지 않거든요. 인이란 뭘까? 사랑하는 이치요. 근데 그 사랑하는 이치는 누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태어나자마자 자기 부모, 자기 다 부모 귀여운 줄 다 알아요. 옆에 사람한테는 입머전말이죠. 저희 부모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그게 다 사랑의 이치를 타고났어요. 그렇게 답변을 딱 하니까 번지가 못 알아들었겠지요. 벙 떴겠지요. 그 다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애인은, 그럼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애인이라고 어지린 자를 풀이한다는 그것은 뭐냐? 인지시예요. 인을 베푸는 자를 가지고 말한 거예요. 인의 근원적인 원리를 가지고 말한 게 아니라 인지시니까 인이 시행되는 자리를 가지고 말한 거예요. 지인은 치지부라. 이 끝에 있는 무자는 무슨 무자입니까? 일무자예요. 일. 지인이라는 건 뭐냐? 여기 지자 밑에 거성 이렇게 써있지요? 그럴 때는 지혜지자입니다. 밑에 나리리 들어있는 글자로 풀이하는 뜻이에요. 지짐을. 사람을 아는 것은 뭐예요? 지혜의 일입니다. 지혜가 드러난 자리잖아요. 지혜의 원리가 아니라. 번지 미달이언을 탈자는 이게 여기서는 알아듣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번지가 알아듣지 못하거늘 증시왈 지지의는 분명히 번지가 질문한 의도하고 지금 안 맞는 거예요. 답변하신 것이 번지의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조금 이제 끌어주기 위해서 하신 거니까 증시와 말하기를 지지의는 지자는 번지니까 번지의 의도는 개이 애욕히 주의 지유소 태고로 인이라는 것은 사랑인데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두 가지가 있어요.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애무차등입니다. 사랑에 차등이 없다.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인정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감정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내가 잘하고 싶지 나를 미용하는 놈까지 사랑하고 심지어는 나의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말만 애무차등이지요. 그렇지만 이 논어에서는 공자님이 가르침은 애유차등입니다. 사랑엔 차등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가까운 데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점차로. 그래서 자기를 낳아준 첫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둘째는 자기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같은 부모 밑에 자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친척을 따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다가 친친이 인민하고 즉 자기 친족들을 사랑하고 나서 남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나서 애물입니다. 사물을 물건을 아끼는 겁니다. 동물을 아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논어에서 말하는 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번지가 생각할 때는 애욕희주의 사랑은 그 두루두루 이렇게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인은. 그런데 지혜라는 것은 이게 옳고 저게 옳은지 분별이 있잖아요. 근데 지유소택고로 지혜는 선택하는 바가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번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다. 공자님은 인도 말씀하시고 지도 말씀하시는데 그럼 사랑은 다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구분을 하라겠단 말이죠.
질문이 생긴 거예요. 의이자지 상패예요. 그러면 이두 가지가 서로 어긋나는 게 아닐까? 이는 다 사랑한다는 거고, 이 지는 구분한다는 거니까 그렇게 볼수 있지요.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공사님은 인이 뭐지? 인이 뭡니까라고 하니까 사람 사랑하는 거요. 지혜가 뭡니까? 사람을 아는 거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또 설명하는 거예요. 제왈 거직 조 제왕이면 이럴 때 제자는 여러 제자라고 읽으면 제왕이라고 읽어요. 해석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직 거자는 들거자인데 들어서 쓴다는 뜻이에요. 선발해서 쓴다. 어떤 사람을 직 정직한 사람을 들어서 쓰고 조자는 어디다 논다는 뜻이지요. 조치를 취한다 할때 조자니까 제왕 여러 구부러진 사람을 다 버린다 이거. 이게 번듯한 사람만 골라서 쓴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번듯한 사람이 능사왕좌직이니라. 능이 구부러진 사람들로 하여금 곧게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렇대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거직 조제왕이면 정직한 사람을 다 들어서 쓰고 구부러진 사람들을 다 버린다면 들어 쓰지 않으면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능히 그 구부러진 사람들로 하여금 아이고 나도 바르게 대야만 쓸수 있겠구나 이렇게 돼서 바른 쪽으로 감화를 받아올 거다 이거죠. 그렇게 해석도 하고 또 하나 거직 조저왕 이렇게 읽었었죠. 그럴 때는 뭐냐면 정직한 사람을 들어서 굽은 사람들 있는 세상에 세워놓는다는 뜻이에요. 이 저자는 어디 어디 에라고 읽을 때 저라고 읽어요. 그럼 뭐요? 그 정직한 사람이 구부러진 사람들을 다 바르게 이렇게 다스려갈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읽는 데 따라서 달라지지만 여기 주자주는 거직 조제왕 이렇게 읽습니다. 그렇게 읽어야 맞아요. 거직 조왕자는 정직한 일을 들어서 쓰고 굽은 일을 버리는 것은 지야요. 그건 지지요. 지혜로운 일이지요. 옳은 사람을 골라서 쓰는 거니까 지혜지요. 사왕자직 즉 구부러진 사람들로 하여금 바르게 만들어 간다는 것은 감화를 받게 한다는 것은 인이지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구부러져서 버린 사람들을 바르게 됐어 하면 쓸 거니까 바르게 만드는 것은 인이라고 할수 있지요. 여차적 이자 분류 불상패의 반상 위용이라. 이렇게 된다면 두 가지는 서로 어긋날 뿐만이 아니라 서로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자요. 도리어 서로 쓰임이지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그래서 거기 잔주에 잠깐 보시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인이면 유지요. 인의 내면에는 지혜가 있고 지리면 유인이다. 지의 내면의 세계는 인이 있더라. 그러니까 인과 지는 뛸래 뛸수 없는 관계더라. 그렇게 보는 거죠. 헌지 태화야 견 자하왈. 헌지는 그 말을 듣고서도 못 알아들었어요. 헌지가 태화야. 헌지가 물러나서 견 자하왈. 자하는 그래도 또 헌지보다 조금 한수 위인 사람이니까 여기서요. 자하를 보고서 말하기를 향야에 여기 향자는 밑에 그 향할 향자가 들어있는 향자와 같은 글자로서 지난번 향자입니다. 전한번에 저그번에 지난번에 오 현이라고 읽는다 했죠? 오 현어 부자이 문지호니 자왈 커직 조 제왕이면 능사왕자치기라 하시니 하위요. 내가 지난번에 공자님을 찾아뵙고 볼 견자도 이게 무엇을 본다 할 때는 그냥 견인데 스승님을 찾아뵙는 것은 현이라고 한댔지요. 옛날에 결혼을 하면 현고구질에 이런 게 있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찾아뵙는 예. 그럴 때 견자라고 썼지만 읽을 때는 현 이렇게 읽었어요. 어른을 뵙는 거 찾아뵙는 거를 현이라고 해요. 부자는 공자님을 부자라고 했어요. 공자님을 찾아뵙고 지에 대해서 여쭈었을 적에 공자님 답변이 거직 조제왕이면 정직한 일을 이 거자는 이런 뜻도 있어요.
우리 거개왈 그런 말 있어요? 거대왈, 거개왈. 그러니까 전부 다, 모두 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거자는 들 거자지만 이 정직한 사람을 다 들어서 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정직한 사람들을 다 들어쓰고 구부러진 놈들을 다 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조제왕이죠. 이렇게 되면 능히 그 구부러진 사람들로 하여금 바르게 할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하위요 이게 무슨 뜻이야? 자한테 질문하는 거죠. 전지가. 지 부자지언으로 전위 지지사요. 근데 본지는 공자님의 답변 그걸로 오로지 아 저건 지혜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거다라고 인식을 한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미달 소위 능사 왕자 직질이라. 그 구부러진 사람들로 하여금 곧게 하는 이치가 바르게 바른 쪽으로 감화를 시키는 그 이치가 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자아한테 또 물은 거예요. 자기는 인도 묻고 지도 물었는데 공자님 답변은 지만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자아한테 그게 왜 지도 뒤고 인도 뒤냐? 이렇게 묻는 거죠. 자활 푸제라 언제 언후요. 자아가 듣고서 그 말을 듣고서 이야 풍부하기도 하시구나. 말씀이시여. 감탄해요. 탄기소 포제 광하야. 그 포함하는 바가 너무나 넓은 것을 감탄하여. 불지 언제라. 너무나 넓어서 지혜, 지를 말씀하는 데에 그치지 않은 것을 감탄해서 하는 말이다 해야죠. 그리고서 이제 본지가 알아듣게 구체적인 실례를 드는 거예요. 순유 천하의 선호중하사 거, 고요. 이게 도자기 할때 도자지만 사람 이름 할 때는 요라고 읽어요. 그래서 순유 천하의 순임금께서 천하를 유자는 있을 유자인데 둘 유자예요. 차지할 유자예요. 순임금께서 천하를 차지하셨을 적에 선호 중하사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별을 하셔서 거 고요하시니 고요라는 사람을 뽑아서 쓰셨으니 불인재 원의요 어질지 못한 사람들이 다 멀어졌고 탕류 천하의 탕림금께서 천하를 차지하셨을 적에 선호 중하사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발을 하셔서 거 이윤하시니 이윤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쓰시니 불인재 원인이라 어질지 못한 사람들이 멀어졌느니라.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거직조 제왕이라는 의미를 아시겠지요? 네. 이윤은 탕지 상녀라. 이윤이라는 사람은 탕림금의 상 밑에 거성 써 있지요? 이럴 때는 재상상자입니다. 서로상자로 우리 알려 있잖아요. 근데 서로상자가 아니라 재상상. 그래서 언제 쓰니까 왕후 장상. 그럴 때 왕은 왕, 후는 제후, 장은 장문, 상은 재상, 정승 그런 뜻이에요. 불인자 원은 어릴지 못한 사람이 멀어졌다는 것은 언 인계 화이 위인하야 불견 유 불인자 불인자니. 예. 약기 원거이니 소위 사왕자 지겨라. 어질지 못한 사람이 멀어졌다는 말은 사람들이 다 교화를 받아서, 감화를 받아서, 위인, 인을 하여, 인을 실천하여, 불견유 불인자니 어질지 못한 사람이 있음을 보지 못하게 되니. 약기 원거이니 마치 그것이 멀리 쫓아낸 것 같다 이거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착해져서, 갑자기 다 착해졌으니까 나쁜 사람이 다 멀리 떠난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 소위 사왕자 지겨라. 그것이 이른바 구부러진 사람들로 하여금 바르게 했다는 말이다 해야죠. 자하 개 유이 지 부자지 겸 인지 언이라. 자하는 대개 자하는 공자님께서 인과 지를 겸해서 말씀하신 것을 알아들었던 것이다 해야죠. 정자왈 성인지어 인인이 변화하여 수약 유 천근자로 돼기 포함이 무소 불진하니. 정자는 이렇게 깊게 또 풀이를 합니다. 정자가 말하기를 성인의 말씀은 인인이 변화야. 그 사람을 인해서 그 사람의
높고 낮음, 그 사람의 뛰어남과 부족한 그걸 맞춰서, 변화하야. 변화를 추구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약 유 천근자, 비록 얕을 천자지요? 얕고, 가깝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이기 포함이 무소불진하니, 그 포함되는 범위와 깊이와 넓이는 무소불진. 불진, 다하지 못할 바가 없어요. 다해요. 관어 차장하면 가변해라. 이 장에서 보게 되면 그 실상을 볼수 있을 것이다. 비약 타인지연이 어큰즉 유언하고 어원즉 불지근해라. 우리 타인지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의 말은 일반 사람들의 말이 어근즉 유언하. 가까운 것을 말하면 먼데 것을 빠뜨리고, 그죠? 어원즉 불지근해라. 먼 것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가까운 것을 모른다. 이게 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사에서 열심히, 오늘 이 시점, 이 시간에 열심히 사는 것이 충이라겠지요. 근데 이거를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도가 있음을 모르고, 도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도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 자체가 도라는 걸 모른다 이거죠. 이게 정자 이 말도 풀이는 아까처럼 글자대로 풀이면 쉽게 풀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하면 그렇게까지 된단 말이죠. 지금 세상 이렇게 말을 퍼리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사는 생명은 우습게 여기고 사후의 세계만을 이렇게 크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지금 말을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은 뒤도 앞도 소용없는 것처럼 제사가 다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사란 뭐죠? 나의 소자출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원래 사람은 중간자적인 위치라서 나는 항상 가운데입니다. 내 위로도 계시고 밑으로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내 위를 섬기는 거고 내 자식들이 자라는 것은 밑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무시하는 것은 뿌리가 없는 거지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어근즉 유언하고 가까운 것을 말하는 사람은 먼데 것을 빠뜨리고 그 얘기예요. 먼 것을 말하는 사람은 가까움을 알지 못한다. 성인은 가까운 거 말씀하시는데도 먼 데까지 다 포괄적으로 말씀하시고 이게 성인의 말씀과 범인의 이야기를 구분해서 정자는 말씀한 겁니다. 윤씨발 학자지 문자는 불독 욕문기설이라 우필욕지기방이요. 윤씨는 또더 깊이 들어가네요. 학자의 질문은 즉 공자의 제자들이 질문한 것은 그렇게 볼수 있어요. 그것은 부독 욕문기설이라 우필욕지기방이요. 다만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할 뿐만이 아니라 또 반드시 그 방법을 알고자 한 것이고 여기 이라라는 토가 뭇뭇이다라고 딱 떨어지는 이라가 아니에요. 뭇뭇이 아니라 뭇뭇일 뿐만이 아니라 할때 이라예요. 그렇게 끊어서 보세요. 부독 욕지기방이라 우필욕위 기사니. 다만 독자요. 다만 그 방법만을 알고자 할 뿐만이 아니라 또 반드시 그 일을 알고자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 여 번지지 문 인지야에 부자 코지 진의로되 번지가 인과 지를 질문한 그런 자리에 공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벌써 다 됐어요. 다 했지만은 번지 미달고로 번지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무문헌이 또 질문을 했고 유 미지기 하 이위지야 하고 질문해서 답변을 또 해주셨는데도 오히려 그왜 그렇게 되는지를 아직 모르고 급퇴의 문저 자하연후에 물러나서 자하에게 또 질문을 한 다음에 유의 지지하니 그때서야 알아들었으니 사기 미유즉 필장 부문이라. 만약에 그때 가서도 본지가 알아듣지 못했다면 깨우치지 못했다면 그는 반드시 또 다른 사람한테 질문을 했을 것이다. 제가 중용을 배울 때 우리 그랬지요. 인백기천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남이 하나 할때 나는 100번 노력을 하고
남이 10번 할 때 나는 1000번 노력한다. 남보다 100배의 노력을 하게 되면 암만 멍청한 사람도 현명해질 수 있고 암만 기운이 나약한 사람도 강해질 수 있다겠어요. 그 자리에 보면 질문을 안 하려면 몰라도 질문을 하려면 확실히 자기 알 때까지 질문을 한다 그런 말이 있었지요. 그것처럼 공자님의 제자들이 공부할 때는 질문을 공자님께 했어요. 답변을 들었어요. 모르면 공자님 답변해 주신 거 가지고 자기 선배들한테 가서 또 이렇게 아 내가 이거 질문했는데 공자님 답변 이렇게 하시대?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런 자리가 여러 번 보이지요. 저 위에 오도는 일리관지다 한 자리 있었지요. 우리 도는 하나로 깨뜨렸다. 어 그러고 나서 공자님 딱 나가시니까 다른 제자들이 또 물어 아 그게 무슨 말씀이야? 그때 부자지도는 충서이라 공자님의 도는 충과 서일 따름이다 라고 또 답변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논어에서는 질문을 해서 모르면 또 질문을 하고 모르면 또 질문하다 이거예요. 여기서 공부 방법을 탐색할 수 있다 이거죠. 기문어 사고 이미 스승님께 여쭤보고 우변어 우하니 또 친구에게 이건지 저건지 변 분별을 했으니 당시 학자지 무실야여시라. 그 당시 학자들이 무실 실상에 힘썼던 것이 이와 같다 이거죠. 공부를 이렇게 했던 거다 이거죠. 자, 22장입니다. 번지문님 한데 재활의인이니라. 문지한데 재활진이니라. 애인은 인지시오 지인은 지지무라. 번지 미다리연을 증시왈 지지의는 개이애욕기주의 지유소태꾸로 의이자지 상패이라. 재활거직초 재왕이면 능사왕자지인이라. 이렇게 읽기도 하고요. 재활거직초저왕이면 능사 왕자 직인이라. 이렇게 읽기도 해요. 왜 그렇게 읽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네. 거직 조왕자는 지야오 사왕자 직즉 인의니 여차즉 이제 불교불상패이 반상위용의라. 번지퇴하야 견차활 향야에 오이 주격여 오이 현이라고 읽어요. 오이 현어 부자이 문지훈이 재활거직초 재왕이면 능사 왕자 지기라 하시니 하위야오 지의 부자 지연으로 전위 지자 지사요 우미달 소이 능사 왕자 직지리라. 자하발 부제라 언후여 기기소포제 광하야 불지언지라. 순유천하에 선어중하사 거고요하시니 불인제 원의요
당유천하에 선어중하사 거이윤하시니 불인재원이니라. 이윤은 탕지상야라. 불인자원은 언인계하이윈하야 불견요 불인자니 약기 원거이님 소위 사망자지겨라. 자하이케 유이치 부자지 겸인지 어느이라. 성제와의 성인지여 인인이 변화하여 수약유천근자루되 이기포함이 무소불진하니 관어 차장하면 가견의람. 비약타인지연이 어근즉 유언하고 어원즉 불지근야람. 윤씨왈학자지문야는 불독욕 문기설이라. 우필욕지기방이요 불독욕지기방이라. 우필욕위기선이 여번지지문인치야에 부자구지진의로되 번지 비탈구로 오무너니 요미지기 하이위지야하고 급퇴이 문처라 읽어요. 문저차하연후에 유이지지하니. 사기 미유즉 필장 부문의라 기문어사고 우편어우허니 당시 학자지 무실야의 여시람.